올라세요 여러분. 예문을 통해 배우는 스페인어 기초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전치사에 대해 살짝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안테스데, 데, 덴트로데, 데스데, 데스디아세, 드드드 등등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수요하게 많네요. 여기서는 비교적 자주 쓰이는 용법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깊게 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도움될 만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는 뭐뭐에게 뭐뭐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어디로 이렇게 보내지는, 가지는 이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charle sal a la sopa. 수프에 소금을 넣어라. Mañana llegaré a la oficina tarde. 내일 사무실에 늦게 갈 거예요. A la oficina처럼 확실한 장소가 아닌 불확실한 장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Gira a la derecha. Los servicios al final del pasillo. R은 A와 L이 합쳐진 거고요. Del은 D와 L이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올 때도 R을 붙이는데요. Llama a María que venga inmediatamente. 마리아를 불러라 또는 전화해라 마리아한테 이럴 때도 Llama를 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라 당장 오라고. Otro día vi a Juan en el supermercado. 저번에 마트에서 후안을 봤어. 그리고 두 장소 사이에 거리나 걸리는 시간을 말할 때도 씁니다. Está muy lejos. Está a unos 700 kilómetros de Barcelona. Mi casa está a dos minutos de aquí. 우리 집은 여기서 2분 거리예요. 시간 앞에 그리고 어떤 행동의 빈도나 간격 등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A las 8 de la mañana. Bebo café dos veces al día. 나는 하루에 두 잔씩 커피를 마셔. 그리고 맛이나 냄새 등에 얘기할 때도 씁니다. Sabe a canela. 시나몬 맛이 난다. Mi gato huele a bebé. 내 고양이한테서 아기 냄새가 난다. 그리고 방법이나 수단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Tienes que cocer la carne a fuego lento. 그 고기는 약한 불로 삶아야 돼. Se puso tan nervioso que empezó a hablar a gritos. Ir a pie, 걸어서 가다. Ir al metro, 지하철로 가다. 마지막으로 동사나 명사와 결합해서 명령조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A dormir, 자러 가. Venga al colegio, 자 학교 가야지.